안녕하십니까, 리무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남녀노소 모두의 숙면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가성 매트리스 코슬립 시그마 블랙 메모리폼 매트리스입니다. 제가 매트리스 고르는 방법을 여러 번 촬영했었죠.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타입의 매트리스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긴가요? 제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트리스는 무겁고 두꺼운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가 무겁다는 건요, 이 안에 들어간 메모리폼의 밀도가 높다는 거고, 이게 두껍다는 것은 스프링 하나가 아니라 스프링 위에 여러 레이어의 지지층들이 가득 차있다, 그래서 두껍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간단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매트리스의 지지력을 좌우하는 스프링은요, 하나의 통짜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앉으면 저쪽까지 진동이 전달되는 본넬 스프링보다는 스프링 하나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포켓 속에 들어가서 이쪽에 앉더라도 저쪽까지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포켓 스프링 형태가 더 좋습니다. 쉽죠? 스프링은 본넬보다는 포켓.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만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요, 요즘들 많이 사용하시는 투포처럼 푹신함과 포근함을 제공하는 메모리폼이 위에 착 올라가 있는 유로탑 형태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요 정도만 알고 매트리스 구매하시면 가성비 좋게 후회하지 않는 매트리스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폼의 종류와 그 메모리폼 밀도, 그리고 라돈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등등 복잡한 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 모든 걸 만족하는 가성비 10%의 매트리스 리뷰입니다. 사실 뭐 다른 거 보시고요, 이거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매트리스 쓰면서 느꼈던 장점들과요, 꼭 확인하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메모리폼이라는 장점. 메모리폼은요, 말 그대로 메모리폼, 이게 폼 형태라서 눌렸다가도 그 눌린 힘이 없어지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펀지 종류 중 하나입니다. 뭐 매트리스나 이런 베개, 그리고 신발 쿠션 등 사람의 무게를 지지해줘야 되는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전신의 무게를 지탱해줘야 하는 이 매트리스 제품에 많이 쓰이고, 어떤 메모리폼을 쓰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좋은 메모리폼은 이렇게 눌러줬을 때 부드럽게 눌리는 동시에 몸을 지지해줄 정도로 잘 밀어줘야 되고요, 몸이 떼어졌을 때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코어슬립 시그마 블랙에 쓰인 메모리폼 같은 경우엔 세제곱미터당 49kg의 무게를 지탱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70kg 이상의 남성이 누워도 몸무게가 고루 분산이 되고, 머리건 등이건 허리건 엉덩이건 다리건 지탱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누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이 좀 떨어지는 메모리폼들은요, 이 세제곱미터당 견딜 수 있는 그 무게, 그게 굉장히 낮습니다. 밀도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제곱미터당 거의 한 10kg, 20kg 정도의 지지력밖에 없는 애들은요, 누웠을 때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푹 꺼지면서 오히려 자고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게 되는 거죠. 코어슬립 메모리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도가 높은 만큼 푹신하면서도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니까 숙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폼의 밀도가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원상 복구되는 능력도 좋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장시간 사용해도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푹 꺼지지 않는 훌륭한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면에서 라텍스보다는 메모리폼이 조금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단면도를 보시면 재밌는 게 메모리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코어슬립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메모리폼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 하나하나씩 독립되어 있는 포켓형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먼저 이 가운데 들어간 메모리폼 같은 경우엔 푹 꺼질 수 있는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하드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가장 밀도가 높은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죠. 만약 우리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 허리 엉덩이 부분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면요, 허리가 붕 뜨거나 아니면 허리가 훅 가라앉아서 이 허리 척추 쪽에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편안한 자세를 계속 찾아 뒤척이다 보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겠죠. 아래에서 독립 포켓 스프링이 매트리스 구석구석 단단하게 딱 받쳐주고, 몸과 바로 닿는 부분에선 이렇게 하드폼이 한 번 더 지지해주니까 누워 자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뻐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드폼 무조건 딱딱하면 좋은 매트리스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염이 좀 심해서 항상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마 비염 심하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코가 자연스럽게 다칩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야 이 한쪽 코가 뚫리고, 자 그리고 또 코가 막히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 누워서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저처럼 비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딱딱한 매트리스에선 잠 못 잡니다. 왜? 원래는 등, 허리, 엉덩이 등 넓은 면적으로 분산되는 무게가 이렇게 팔 한쪽으로 나르카롭게 서서 집중돼서 눌리다 보니까 이쪽 팔과 종아리가 저리고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잡았을 때 이 시그마 블랙 매트리스 같은 경우엔 가장 위에 있는 하이폼과 아래쪽에 있는 비스크폼이 좀 딱딱할 수 있는 이 가운데 메모리폼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메모리폼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동시에 하이폼과 비스크폼의 조합으로 좀 더 볼륨감 있고 편한
편안하고 부드러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로감을 싹 풀어줄 수 있는 숙면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누워있는 모습 보시면요, 이렇게 정면으로 누웠을 때보다 옆으로 누웠을 때 침대와 닿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무게가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3층의 메모리폼으로 나뉘어서 무게가 부드럽게 분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메모리폼 얘기할 때마다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광고주께서 보내주신 제품을 직접 제가 썰어보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다 싶었는데, 업체 측에서 오히려 먼저 자 그럼 옆쪽에 잘려있는 속을 볼 수 있는 매트리스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업체가 이런 걸 공개합니까? 속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걸 보내주신 거겠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에서도 이 비슷한 스타일의 유로탑 제품을 쓰고 있어요. 유로탑이라면요,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폼이 올라가서 하나의 매트리스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매트리스를 뜻합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에 쓰고 있는 제품은 좀 하드한 형태라서 옆으로 돌아누워 자게 되면 좀 어깨가 아프곤 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푹신하고요, 돌아누웠을 때 몸에 딱 맞게 적당히 메모리폼이 눌려지면서 나의 체형에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매트리스 경우는 좀 딱딱한 거, 좀 중간 거, 좀 소프트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면 얘는 좀 소프트한 쪽에 속하는 제품이었어요. 사실 이건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요, 만약, 자 여기서 주의사항 나옵니다. 좀 하드한 지지력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돌침대나 바닥 생활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 매트리스는 맞지 않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비싸면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써봤을 때 이 제품은 소프트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세도 좋지만 옆으로 많이 돌아 누우시는 분들, 그리고 딱딱한 바닥보다는 좀 소프트한 바닥, 푹신푹신하고 딱 누웠을 때 아 안락하다, 그런 소프트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소재를 아끼지 않은 고밀도 메모리폰이 들어가 있고 편안함을 더해주는 내장재가 가득가득 채워진 이 시그마 블랙 매트리스인데요, 아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중국산 수입품이 아니고 심지어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슈퍼싱글 39만원, 퀸 사이즈 46만원, 가장 큰 킹이 51만원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맘먹고 진짜 좀 비싼 호텔 가보면 매트리스가 엄청 두껍잖아요? 얘도 그런 것처럼 매트리스 두께가 무려 32cm나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트리스는 무겁고 두꺼워야 좋다고. 고밀도 폼과 탄성 좋은 포켓 스프링의 구성으로 이렇게 두꺼워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정도급의 매트리스라면 100만원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코어슬림 매트리스 같은 경우엔 광고비나 매장 운영비, 그리고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싹싹싹 제거해서 10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제조사는 누구나 해요. 아 우리가 불필요한 유통과정 없앴습니다, 뭐 광고 안 합니다, 홍보 안 합니다 하면서도 그런 광고비용, 홍보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려 있는데, 그래도 제조사에서 돈을 남겨야 하니까 그럼 제조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제품의 제조 단가를 낮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럼 당연히 국내 생산이 아니라 중국산 저렴한 걸 수입해 오거나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거나 혹은 중국에서 저렴한 메모리폼을 가져다가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렴한 제품 절대 아닙니다.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니까 수입 비용 이런 거 전혀 없고요, KC가 아닌 KS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KC 인증,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이 KC 인증이 있습니다. 안전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써도 안전하다. 그런데 얘는 KS 마크까지 있습니다. KS 마크는 뭐냐, KC 인증은 안전만 인증한다고 하면 KS 마크는 국가에서 품질까지 인증받은 제품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나와서 품질도 괜찮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품이란 건데, 이런 KS 인증을 받은 국내 매트리스는 전국에 1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려 50만원도 안 한다는 거. 그럼 제가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계속 말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해줬다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매트리스 같은 경우엔 인증받지 않은 스프링이나 낮은 품질, 그리고 값싼 저밀도 메모리폼을 써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들어왔지만 여기에 국내에서 유통될 때 그 유통비, 그리고 광고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어슬립의 시그마 블랙 같은 경우엔 이 라돈 인증 그리고 KS 인증까지 통과하고 복잡한 유통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제조하자마자 바로 고객에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밀도 메모리품처럼 가성비로 가득 차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위생적인 부분이 신경 많이 쓰실 텐데요, 유해 물질 관련 세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으니까 뭐 어린 아이와 써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 쓰셔도, 저처럼 생긴 것과 다르게 피부가 좀 연약한 분들이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 모두가 써도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잠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들의 건강 그리고 이 삶의 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사실 매트리스 위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죠. 그런 거 그쵸? 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매트리스 위에 앉아서 태블릿도 보고 게임도 하고 엎드려서 폰도 하고 다른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든 환경에서 모든 자세에서 자세? 만족스러운 탄성과 포근함을 제공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제가 엎드려 써보고 누워서도 써보고 모로 누워서 자보고 해봤지만 딱히 불편한 점 없이 정말 좋았더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정말 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거 맞습니다. 네, 상품 판매 페이지 가봐서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기를 볼 때 무조건 좋은 글을 보지 마시고요. 가장 안 좋은 별점,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평을 한 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런 걸 확인해 봐야 진짜 이 제품의 안 좋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확인해 봤었을 때 배송 관련해서 몇 가지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실제 이 제품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 제품이 너무 불편했다더라, 이 제품이 너무 가성비가 안 좋다 이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별점이 무려 5점 만점 중 4.9점이었어요. 그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를 채워주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었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